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태연이 형. 아, 무대 좋아요. 아, 나이스였어요. 나이스였어요. 이니어 체크하러 가세요.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이니어라고 이제 여기 이제, 음악이랑 귀에 들어오는데 체크를 잘 못해가지고, 네, 시간 끌러 올라왔습니다. 네. 저는 이니어 같은 걸 차지 않습니다. 네. 아니요,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이올라니,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들려드렸던 곡은 오세요 라는 곡인데요. 그 다음 곡을 제가 또 들려드렸기 때문에 그 다음 곡은 오라버니라는 곡 아시나요? 혹시 군수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네? 국명기요? 제가 잘 크게 한번 말씀해주세요. 김명자 기자 맞으시나요? 제가 서비스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명기 오라버니 해드리겠습니다. 오라버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다른 곡을 들려드려야죠. 그쵸? 네. 희진 삼촌 준비 중이어가지고 제 노래를 더 들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제가 다음 곡으로는 10분 내로를 들려드릴 거예요. 10분 내로. 10분 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행성 호수길 추출하나요? 군수님 저를 불러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군수님 최고! 또 불러주세요. 이 호수길 축제도 불러주시고 다른 축제도 불러주세요. 제가 10분 내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느린 곡은 비밀이에요. 느린 곡을 부르고 또 뭐였지? 뭐 불러야죠? 오라버니 부르고 10분내를 불러야 되는데 제가 딱 순서를 까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못 부른 건데 원래 세 곡만 불러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앵콜 해주시네요? 앵콜 하시면 뭐 군수님 저 한 곡도 불러야겠죠? 어 그렇죠? 그럼 한 곡도 불러도록 하겠습니다. 느린 곡 간대요 글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간대요 글쎄가 마지막 곡이에요. 잘 들어주시고요. 저는 간대요 글쎄만 들려드리고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 다음 행사 때 또 불러주세요. 언제든 올게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리고 저는 물러가야 되는데
마지막 곡이니까 앵콜 곡이 없어요. 마지막 곡 끝인데 마지막 곡 신나는 곡으로 끝내야잖아요. 그러면 제가 자갈치 아즈메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아시나요? 그럼 제가 자갈치 아즈메가 할 텐데 숙제가 있습니다. 제가 자갈치 아즈메가 할 거예요. 해볼까요? 하나 둘 셋 넷 자갈치 맞습니다. 이렇게 치면 됩니다. 제가 이제 자갈치 아즈메 들려드리고 물러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김태현 양이 여러분 큰 박수. 자 이제 엄청난 분이 나옵니다. LG 헬로비전 헬로 하늘로
정말 잘한다. 우리 네, 아유 우선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우리 태현 양이 전국 노래자랑 MC 해야 돼 보니까. 전국 노래자랑. 아니 전 태현 양을 가에서 처음 보는데 네. 너무너무 이쁜데 말도 어쩜 이렇게 이쁘게 잘해요. 말을 구수하게 잘해요. 아니, 이렇게 또 헬로 콘서트 좋은 날 이 콘서트에 온다는 얘기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콘서트가 저희 탑세븐 사이에도 되게 유명해요. 유명해요? 네. 그래가지고 아 이 여기 섭외가 됐어요. 우리 본부장님께서 이 섭외가 됐어 태연아. 뭐라고요? 이건 조금 오버했고 아 그렇군요. 아 너무 잘 됐네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우리 귀여워. 아우 정말 너무너무 그냥 매력이 철철 넘치는데 지금 여기 기장군 길천마을에 군수님도 계시고 그런데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 좋네요. 좋아요. 아니 어떻게 좋은지 얘기를 해줘. 자세히 한 풍선이랑 봉 들어보실까요? 봐봐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야, 우리 군수님 왜 안 되고 계세요? 군수님 왜 안 돼? 군수님 빨리 들어요 빨리. 이 앞에 계신 분들은 아 양반 이래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진짜 너무 매력이 넘친다. 그렇죠? 아, 배가 아프네 배가 아프. 근데 국악 신동이잖아요. 네. 근데 제가 너무 익히 들어가지고 네. 국악 한 자리 그래. 아, 네. 안드레스가 어쩌나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네. 제가 이날치 삼촌들의 범 내려온다 한번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성림 깊은 걸로 태안짐승이 내려온다 누의 머리를 흔들며 양이 쭉 찢어지고 몸은 얼숭덜숭 거린 잔뜩 그래.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지금 태연 양이 하루를 지내고 있잖아요. 네. 혹시 태연 양 좋다고 쫓아다니는 그 친구들 많죠? 제가요? 네. 생겼어? 남자친구는 없어요. 인기는 많은데요. 고백도 받았어요. 그랬어요? 근데 못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싫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제가 조금 눈이 까다로 보여. 군수님 보시니까 잘생기셨네요. 아니 우리 친구들 중에 이 군수님 같은 이렇게 얼굴 이쁘신 분, 아, 잘 이쁜데 어머 잘생기신 분들 계시면 그래? 너 만날 수 있지. 그렇죠. 근데 눈도 이렇게 생겼고 그럼 못 만나죠. 아우 정말 우리 태연 양은 앞으로 어떤 꿈이 있어요? 저는요 행사를 지금 8월 31일부터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데요. 아 잠깐만요. 조용국? 너 진짜 서운하다 태연아. 너 진짜 삼촌 잘하는 것처럼 이야기. 아니 아 삼촌 영구였어요? 그래. 들었다 나 따나주 정말 띠리리리 그 영구 말고 아 조영구 삼촌. 네 조영구 삼촌이랑 설아연 언니랑 함께 행사도 많이 다니고 그리고 저는 막 트로트도 잘하고 싶고 판소리도 잘하고 싶고 뭐 배우도 하고 싶고 전 여러 가지를 하는 가수가 되고 싶습니다. 기장군 홍보대사 되고 싶지 않으세요? 군수님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장군으로 놀러오세요 하면서 멋지게 한번 기장군으로 놀러오세요. 자 태연양 오늘 노래 많이 선물해주세요. 네 태연양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네 사랑하고요. 우리 다음 노래 한번 네. 소개 직접 해주실까요? 저는 데스매치 때 불렀던 간대요글씨 노래곡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돼요.
이제 관객 속에 꽉 찬 것 같아요. 제가 한번 목소리랑 함성이 얼마나 크신지 좀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왼쪽부터. 여러분, 제가 이쁜가요? 자, 제가 날씬한가요? 누가 아니라 그랬어요? 저 많이 빠졌는데. S라인. S라인인데요. 가운데! 군수님! 저 홍보대사 지켜주실 거죠? 어, 약속 지키셔야 돼요. 지금 카메라 다 찍었어요, 군수님. 제가 다음에는, 아니, 다음 얘기하기 전에, 되게, 우리 부산 분들이 목소리가 크시고 박수도 많이 쳐주시는데, 제 노래 해주실 때, 제 노래 들려드릴 때, 박수와 함성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간 언니 보니까 박수는 막 치시고 그러는데, 제가 조금 어리다고, 작은 거 취급했다는 거 모르시나요? 아시죠? 그러면 제가 또 들려드려야 돼요. 지금 꽃구경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꽃구경이라는 노래는 제 곡입니다.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제가 행사에 오랜만에 부르는 것 같은데 뭐 음악이 별로라도 즐겨주세요. 감사합니다.